헬스클럽 같은 게 있네? 어? 뭐야 갑자기 사우나야? 헬스클럽? 뭐야? 어? 와 시합도 있어. 어? 재윤이 형이다. 어? 어? 재윤이 형이야. 재윤아 잘 살아라. 재윤아. 어. 아 대. 아주 좋아요. 자 이재윤 선수가 아주 근소하게 앞서고. 와. 진짜 숟가락 빠졌어. 이재윤입니다. 축하합니다.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, 야 이제 좀 체능 느낌이 난다. 아, 좋다란 재윤이가 있으니까. 와 키 크시다. 일단 여기는 그러면. 우리가 방송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섭외한 것도 아니고 실제 운동하는 곳이야? 네, 제가 실제로 운동하는 곳이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일주일에 일이 없을 때 3회에 돼서 4회 정도 와서 한 두세 시간 운동하고 합니다. 감사! 이 테러가 퍼진 것보다 그러니까 도복 사이로 빛이 났다 큰 여기 대박이네. 참놈 우리 소개해줘봐. 네. 두 사람은 초면이가 어떻게 되나? 아니 오늘 구면이에요. 우리 저기 저희 택시에 게스트로 나와서 그때 대한민국을 빛낼 라이징 스타 기대가 된다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. 그렇지 뭐 드라마도 잘 되지. 네. 예시는 잘 되지. 네, 벤 존스라고도 전화 연결했겠단 말이야. 그리고 수영 잘해. 수영 잘해. 그리고 또 유도 잘해. 유도 잘해. 그리고 배구로. 진짜 배구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사실 안 해본 종목이 없어요. 배구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트라이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션이죠. 오디션을 해서 배구 팀에 들어가서 팀 활동을 하긴 했는데 캐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? 캐나다에서. 그래서 이번에도 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아니 그거 캐나다 무슨 학교를 다니는 게 그걸 다 잘해야 돼? 거기 운동학교야? 그냥 무조건 그냥 저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. 제가 그냥 다 배워보고 싶고 해보고 싶으니까 스포츠나 거의 다 웬만하면 그럼 본인은 포지션이 어디였는데? 모르겠어요 저는. 그냥 저는 로테이션 도는 거로 해가지고 아 네. 공격도 했다가 수비도 했다가 네. 저 깊이까지 갔다 온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냥 아니, 그 두 명만 갔다 온 거야. 근데 재윤이는 한번 깊이 가면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가버리니까 운동신경이 워낙 좋잖아요. 그럼. 배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좋다도 같이 한다고 전 들어가지고 좋다는 쪽에 얘기했어요. 야 이번에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배우는 마음으로 가자. 네, 근데 거짓말이었어요. 배웠었어요. 근데 거짓말이었어요. 배웠었어요. 재윤이 형이 배웠었어요. 좋은 점을 안 배워가지고.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동네 유도 부 중에 이제 에이스 두 명이 살아남은 거거든. 아, 그렇지. 에이스들 간에 또 자존심이 있잖아, 이제. 아, 그렇지. 하면서. 그래서 재윤이가 이제 변들어준 거지. KBS